BMW 4 시리즈 완전 변경 모델 예상도가 공개됐다.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익스프레스에 게재된 예상도는 공장 내 유출된 사진과 최신 스파이샷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4 시리즈 완전 변경 모델은 올해 여름 4 시리즈의 고성능 버전인 M4는 2021년 공개가 예정돼 있다. 신형 4 시리즈의 많은 변화 속에서 전면 키드니 그릴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그릴의 크기도 대폭 확대됐지만 가로 형태가 아닌 세로 형태로 적용된다. 차세대 4 시리즈가 양산될 경우 1970년대 6 시리즈 E9 CSL 모델 이후 수직형 그릴이 채택된 BMW 최초의 쿠페가 된다. 신형 4 시리즈의 외관 디자인은 BMW가 지난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선보인 콘셉트사를 기반으로 완성됐다. 후면은 최근 BMW가 출시한 신형 8 시리즈의 디자인과 유사할 전망이며, 실내는 3 시리즈 G20을 그대로 계승한 BMW 라이브 콕핏이 적용된다. 신형 4 시리즈 M440i XDRiV 버전의 파워트레인은 3.0L 터보차저 6기통 엔진과 8단 자동 미션이 결합돼 최고 출력 369마력으로 4바퀴를 굴린다. 엠 패키지가 적용돼 더욱 공격적인 전면 및 후면 범퍼가 적용돼 일반 모델과 차별화되며 향후 그랑쿠페도 출시된다. 4 시리즈의 최상위 라인업인 M4에는 신형 X3, M 및 X4, M과 동일한 3.0L S58 직렬 6기통 트윈 터보차저 엔진이 적용된다. 새로운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 510마력 이상 발휘한다. M4 시리즈 최초로 사륜 구동 시스템인 XDRiV가 선택 사양으로 제공된다. 한편, BMW는 신형 4 시리즈 외에 순수 전기 모델인 X3 SUV, 5 시리즈 및 M5 페이스리프트 등을 올해 공개한다.